예,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의 행정과 생명수의 강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행정이 있습니다. 예, 기업으로 말하면은 예, 기업에도 어떤 목표가 있겠죠.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는 경영이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 일하는 최고 경영자를 뭐 회장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그래요. 예, 그러나 국가는 국가를 경영한다고도 하지만은 예, 국가에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똑같이 예,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뜻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예, 뜻을 갖고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그분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만물은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뜻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지으셨다. 그리고 존재한다. 지으셨고 존재한다. 그러면 그 만물 중에는 여러분도 있겠죠. 여러분도 공연히 예, 태어나서 그냥 목적 없이 살다가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은 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고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에는 뜻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모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창조하셨는지. 왜 모르겠어요? 비밀이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뜻의 비밀을 그러나 완전히 감추신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러나 그분의 그 뜻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경륜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은 학자는 이카노미, 경영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학자는 예, 행정,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학자는 디스펜세이션 이렇게 번역해서 세대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행정, 하나의 경영 이런 것을 경륜이라고 여기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게 있어야 되겠잖아요. 국가도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년지 대계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 뭔가 이 나라 새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잘하고 계세요. 한 열흘 이상 좀 됐는데 예.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 예, 이루어나가는 어떤 그분의 예, 경영과 행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분의 원대한 그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도 있겠죠. 그거를 여기에서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10절에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했으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분 아래 복종되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유가 회복되어지고 통일되는 이것이 목표예요. 예. 에베소 3장도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헬라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이고 노모스라는 말은 놈, 로,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미아 혹은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코노미 혹은 administration, 행정, 경영 이렇게 말한다고요.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 하나님의 뜻, 목적도 비밀이고 그분이 이루어나가는 행정, 경영도 비밀이에요.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잖아요. 그 뜻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도 비밀이에요. 그분의 경륜도 행정도 어떻게 해나가는 거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걸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하고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분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래서 예, 하나님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 하늘에 많은 권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그분의 지혜를 이 만사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행정과 경영이 이루어져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성경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결국은 한 성을 얻는 거예요. 그 성 이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 그것은 옛것이 아닌 옛창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지나갔더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옛것이 아니에요. 옛창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그 옛창조를 사용해서 그 옛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얻는 거예요. 그분의 경륜은 말하자면 예, 옛창조 속에서 예, 그분의 새 창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하늘 새 땅에 가면 바다는 없어요. 그러나 기묘하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은 있어요. 바다는 없어요.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것이 천국이죠. 결국 영원한 천국. 예, 천연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예, 최종 목적이에요. 결국은 성경에서.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다 새로운 것이다. 예. 그 새로운 것을 그러면은 언제 이루어가느냐?
누구부터냐 할 때에 교회부터예요. 예, 우리가 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는 옛것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옛창조는 하나도 거기에 포함될 수 없어요. 다 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영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존재가, 전 존재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벗고 옛사람에 대한 건 벗고 새 사람은 입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위해서 집에서 입던 옷을 벗고 그래도 좀 나은 옷으로 입었잖아요. 그걸 입고 벗은 것에 대해서 벗고 입은 것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을 벗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또 입는 것도 새 사람 입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러니까 이건 어떤 행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Manner of life, 영어로 그랬는데요. 생활의 어떤 태도, 또 우리의 옛 구습을 쫓는 생활,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 것을 벗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은 의의와 진리가 있어야. 예, 과거의 삶은 불의가 있겠죠? 그리고 진리가 아닌 많은 헛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벗어버려라 이런 뜻이고 예, 하나님에 속한 것들로 또 거룩함,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 안에는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예, 속된 것이 없죠. 비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말을 입에서 내면 안 돼요. 또 더러운 생각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온 존재가 새롭게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은 왜 여기에 모였느냐,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하면은 그분의 원대한 목적,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완전히 다 새로운데 아름답잖아요.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데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무리예요. 얘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걸 누리는 무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최종 목적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론이니까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어디 있어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행정과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분의 목표에 이르는 그 과정에 어떤 비전이 하나 있냐면 성경에서 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에 그들을 어디에 뒀냐면은 어디에 뒀죠?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의 2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서 강이 흐릅니다. 이게 성경은요 아주 일관된 책이에요. 영어로 일관되다, consisten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관된 책이에요. 시작에서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아니 계시록 22장에 보면 역시 또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강이 흐른다고. 그 강이 언제부터 흐르느냐? 사람이 창조된 후 에덴에서부터 흐르는데 사실은 그 강의 흐름은 태초부터 흐른다고요. 예, 이것을 어떻게 좋아하냐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 우리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노래 속에도 태초부터 흐르는 글자는 태초부터 시작된 그렇죠? 태초부터 흐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은 그냥 영어로 베델리엄이래요. 호만 오닉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강이 있어서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고 그러고 구수 땅에 흐르고 셋째 강이 히떼겔이라고 그러고 아수르 동편에 흐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강 들어봤죠? 그런데 금이라든가 베델리엄이라든가 보석들 이름이에요. 호마노라든가 이런 이름 이것들은 귀한 재료들은 비손에서만 나와요. 비손강. 오직 한 강에서만 나와요. 네 강에서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강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생명수의 강을 보면 그 강이 하나예요. 하나의 강이에요. 하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정금길이에요. 그리고 맑은 물이 그 가운데 아주 참 크리스탈 에스 크리스탈 에스 클리어 아주 크리스탈 보석같이 그렇게 맑은 물이 정금길 위에 흐르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는 정금이라든가 보석들 이런 것들이 재료들이 그냥 나와요. 그냥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금이다. 그리고 귀한 보석이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는 그런 어떤 금이나 보석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강 바닥에 이렇게 해서 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건축된 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흐름이 시작됐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흘렀더니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오냐 하니까는 건축된 성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면으로 우리는 그 강이 흐르면서 우리는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건축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간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건축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랬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경륜이지? 비밀의 경륜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5년, 10년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어떤 건축의 성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흩어진 벽돌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산돌들로 예, 만드신 거예요. 산돌이 되게. 그 이제 산돌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흩어진 산돌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건축되어진 집에 거하시는 그분의 거하시는 거처죠. dwelling place.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새 예루살렘 건축. 교회는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에스겔 47장인데 에스겔 40장서부터는 에스겔서의 배경을 한번 조금 생각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이 설계하고 식양을 받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영광스럽게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파괴된 후에요. 에스겔서 10장, 9장, 10장, 11장 이 부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 성전을 떠났으며 그 성전이 파괴된 걸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9장, 10장, 11장, 12장 이 부분을 읽으면 매우 마음이 아파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참 생명이 떠나면 죽는 것이잖아요. 그보다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죄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보다 더 공허한 건 없는 거예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전으로 예표된 것이고, 구약에. 그 성전이 훼파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부르셔서 예언을 하게 한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40장서부터 보면 후반부죠. 비전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성전은 분명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달라요. 모습이. 그 뒤에 그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을 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아니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이제 나중에는 고쳐서 헤롯 성전 이렇게 말해요. 제2성전, 제3성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과도 같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하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도 물론 아니에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의 이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세워질 새로운 그
그분의 성전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한다고 할 때 절대 무리가 아니에요.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예? 왕국 시대에 세워질 성전도 어차피 그렇다면 그거는 이 시대의 교회와 뗄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이고요. 그때는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분의 관계이거든. 그러니까 예수겔 선지자가 예수겔 40장서부터 쭉 얘기한 성전의 이상은 교회 시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니까 그 성전에서 예, 모습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47장에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얘기예요. 1절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스며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을 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라 이랬습니다. 일천척, 일천큐빗, 1000큐빗을 청량을 했다. 청량을 했다는 건 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서 건너라 이렇게 하시고 건널 수 있죠. 다시 또 일천척을 청량하더니 건너라.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강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까지 오르더라는 거예요. 다시 청량할 때마다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고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하게 되었다. 건너지 못할 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예, 하나님은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의 목표, 제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한 거처예요.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시작은 에덴에서부터 뭐가 흐른다고요? 강이 흐른다고요. 무엇을 얻느냐? 예,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건축할 건축 재료를 얻는 거예요. 어디서? 강이 흘러서요. 강이 흘러서.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에스겔 47장을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이 강이나 계시록의 그 강이나 다 같은 강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계시록 22장에는 어디서부터 강이 발원하나 보니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고 했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왕으로서 온 세계의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데 예? 어떻게 다스리냐 하니까는 강물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강물을. 물을 흘러내보내는 방식으로 예,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 물 흐르듯이 예,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부드러운 거고 또
점차적으로 물의 흐름은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깊어져서 이제 좀 깊어지면 흐름이 강해지겠죠.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건널 수도 없고 이제 몸이 뜨겠죠. 헤엄을 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뜻대로 건널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이를 때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들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또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 모든 것이 산다고요. 이 강이 흐르면. 그러니까 여긴 바다가 있으니까 아직은 새를 살림은 아니에요. 그쵸? 과정이다. 과정이라고. 왕국시대에는 바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도 보면은 왕국시대의 광경이 있는데 많은 섬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국시대는 섬이 있으니까 바다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새하늘 새 땅 새를 살림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계시록 22장 1절이잖아요. 그건 바다는 없는 거지. 그러나 생명강은 흐른다고 했어요. 근데 예, 그 강물이 제가 에덴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흘러가지고 계시록까지 흘러가는데 오늘은 그 중간에 에스겔 47장에 그 강의 흐름을 좀 연구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줄을 가지고 예, 청량을 한다. 그분이 누굴까? 저는 그것은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외에 누가 그렇게 청량하시며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왜 청량하죠? 청량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청량해요. 그러면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일천척 길이를 위한 청량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천척의 내용을 청량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천척을 청량하면은 전체를 다 청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천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뭐 10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예표론적으로 완전을 뜻해요. 완전수. 다 청량했다고 봐도 돼요. 오늘 우리가 여론조사를 합니다. 우리 5천만 다 조사 안 하고 한 1,000명이나 뭐 이 정도 하고 거의 맞아요. 그것이 이런 것처럼 그 청량이 전체 물을 다 청량하는 게 아니라 일천척 하면 다 한 거예요. 뭘 청량하길래 다만 길이냐 길이를 일천척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 물의 내용이 흘러나오는데 첫째는 맞느냐? 그 청량한다는 건 소유한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땅을 청량한다. 그건 소유하려고 청량하지 뭐하러 청량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도 청량을 합니다.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라. 청량하는 사람이 금 갈대를 가지고 청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그냥 소유하지를 않고 그분의 표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속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이라고 하는 건 금갈대라 있잖아요. 세례사님 금갈대로 청량.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속성에, 본성에 맞느냐는 거지. 그 모든 게 맞을 때 그분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47장에서 일천척을 청량했어요. 그게 좀 더 이제 깊어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과 그 강의 흐름의 성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흘렀을까요? 에덴에서부터가 아니라 저는 오늘 그 흐름은
그리스도의 옆구리부터 흘렀다라고 제가 말할 거예요. 이거는 과도한 비약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 강의 흐름이 어디서 흘렀겠나?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이 옆구리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부터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보혈의 샘이 열렸다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옆구리부터 흘러온 그 강물이 오늘도 흐르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다만 2000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이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영원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도 영원한 십자가고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요.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어요.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물의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만 있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분이 들어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를 씻는 보혈의 성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성분. 그럴 뿐 아니라 에스겔에 보면 우리를 소성케 하는 만물이 소성함을 얻더라. 그리고 새롭게 하는 성분이 있을 거예요. 씻어지니까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로 우리는 왜 오늘 교회 안에 있을까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째는 우리는 그 강물을 더 깊이 흘러가게 되도록 우리 자신이 더 청량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그 강물에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점점 목표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첫째는 그들이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다만 이 물은 우리가 마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흐르기 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으로 생수를 마셨어요. 그런데 7장 37절과 38절, 39절을 보면은 이랬어요. 주님이 명절 큰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배라는 말은 영어로 belly라고 되어 있지만 배가 또는 어떤 성경이면 from the innermost being, innermost being이란 말은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으로는 그분의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한 가지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수의 강이 더 많이 흐르기를 원하셔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 47장의 비전에 보면은 이 강물이 깊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발목까지 왔을 때는 물이 있기는 있는데 다들 성도들이 거기에 예?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예. 근데 점점 깊어질수록 자유가 좀 없어져요. 그렇죠? 허리까지만 다 와도 조금씩 자유가 불편해져요. 그런데 더 청량을 하니까는 이제는 발이 땅에서 바닥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건널 수가 없어요. 강물의 흐름 따라 가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에 이는 그의 이 강이 흘러나리라고서 이는 그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어요. 결국은 그 물이 흐르는 거는 성령의 흐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말씀과 진리 성령의 흐름이에요. 그것이 더 강해지고 깊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강물이 깊어지려면 우리가 청량을 계속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일천절식을 계속 청량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청량이라 뭐라 했죠? 제가 뭐라 했어요? 주님과 만나. 과연 내가 지금 말하는데 그 말이 너 나하고 맞는 말을 하는 거냐 지금? 이거를 재보는 거지. 예? 아직 아닌 것 같으면 좀 다름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처리를 받고 십자가의 예, 징계도 좀 받고 이렇게 할 때 할수록 이제 그분의 예, 말하자면 예, 표준 스탠다드와 우리가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고 맞춰지는 거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맞는 거지. 그렇게 되어져 갈 때 그분이 청량되어져서 부합된다고 할 적에 인정된다고 할 적에 그분은 강물의 깊이를 어떻게 해요? 깊어지게 하신다. 더 깊어지게 흐르게 하신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예, 뭐죠? 예, 복음을 전해야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쉽게 뭘 해야 한다 이렇게 먼저 생각할 거예요. 활동해야 한다. 예, 물론 해야죠. 예. 그러나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복음 전파는 하나의 생명수의 흐름이에요. 생명수가 흘러가면은 뭐 거기에 어부들도 생기고 에스겔서에 보면 어부들도 생기고 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바울을 얘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수의 강을 흘러내보낸 사람이에요. 크게 흘러내본 사람. 아니 어쨌든 2000년 내내 그가 쓴 글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그 강물이 흘러요. 바울 한 사람의 배에서 나와서 흘러온 물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부들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낚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의 배에서 나온 생명수의 강이 말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일을 많이 했냐? 많이 했죠. 그러나 그보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울 자신이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냐 그가. 제가 몇 구절을 오늘 읽어보려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자주 들었으니까 잘 아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은 육체로 서로서로 나눴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냐? 바울은 그랬습니다. 2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안 했다 이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 지혜의 권한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런 지혜로운 설득력 있는 말로 너희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 사역한 것을 볼 때 무조건 주의 일을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고난을 받으면서 했다, 이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은 그의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주의를 했느냐. 다음에 4장을 보면 4장 19절, 9절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구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찍기같이 되었도다. 자,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사도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처리하고 자기 자신을 없애고 그리스도만 나타낸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왜 바울 하느냐? 바울?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3장 7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심는 이 누구죠? 바울. 물 주는 누구죠?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로다. 왜 바울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철저히 제거시켰습니다. 왜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바울의 모든 말은, 편지는, 그의 글은 성경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청량을 받아서 합격이 됐겠죠. 인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거라고요. 2000년 내내 흐르잖아요. 그 강물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특권을 바울에게만 주었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해라. 이랬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헛된 말 하지 마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진리를 말해라.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일 오늘날 정말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말하고 우리를 위한 말하고 욕심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말, 하나님의 그 비밀의 증거, 진리들을 드러내는 말, 이런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청량을 통과해서 그 흐름을 흐르게 해주신. 제가 요즘에 가장 깊은 마음속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예, 고린도 후서를 하나 더 읽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의 말이에요. 그 수다한 사람들이 전하는데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도 섞고 철학도 섞고 자기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의 지혜로운 말도 섞고 아름다운 말도 섞고 자기의 구변, 설득력 있는 이런 많은 인간의 지혜로운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전한다는 거지. 그게 혼잡한다는 뜻인데 혼잡하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단순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혼잡하게 하는 말은 영어로 패들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행상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행상이라는 거는 장사한다는 거잖아요. 머천다이징. 뭔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줘서 어떤 걸 얻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네? 그게 행상이에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정말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증거를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거기에 그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심지어 그 반응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실 때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선지자들의 영은 우리가 구약성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 있어요. 왕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백성들의 두령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한 것이에요.
이거 선지자들이에요.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줬어요.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전에 자기들은 이제 바울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우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우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모두 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예? 예. 좀 약간 혼잡하더라도 어?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생명수의 물의 순도가 떨어져요. 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간절한 속에 기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구나 우리 같이 나이가 이제 70이 넘고 이렇게 되면 나이를 생각하게 되죠. 얼마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에? 사람들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 하겠습니까? 사욕을 조칠, 사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 하겠습니까? 혼잡한 말을 전하겠습니까? 여전히 행상하듯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오래 길게 남지 않았을 텐데는 이제는 우리가 전한 모든 말씀이나 우리가 한 말들이 그분 앞에 결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 제목을 정하게 되더라고요. 생명수의 강물, 흙이 흘러야 되는데 예?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청량을 받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강물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될 텐데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이상을 봤어요. 여기서 뭐 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은 청량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청량해서 예, 만족이 되시니까 깊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신 거예요. 깊어지게 하니까 창이라고 그 물이 창이라고 헤엄칠 물이 되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요. 자기의 의도를 섞지 말고 자기의 뜻을 거기에 섞지 말고 인간의 철학이나 도덕이나 무슨 인간의 신학이나 학설을 섞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가 다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거기 하나도 진리가 아닌 게 없어요. 그분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약하면서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기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는 성도들보다 언제나 마음을 낮은 데 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롭지만 난 어리석고, 여러분 존귀하지만 나는 비천하고, 낮은 데 뒀어요. 그러나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다 했습니다. 좀 길게 전한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 가운데 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예,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예, 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입술을 담고 바울 같은 사람의 입술을 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서로서로 진리로 말이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 길을 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더 깊어지도록 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더 청량해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께 더 부합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수의 강을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고 계신 그 경륜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청량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수의 강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허하게 인생을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흘러내보내는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흘러내보내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며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